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 설정을 뭔가 잘못한 건지 웅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말을 더듬게 되셔서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나는 그냥 말하듯이 찍을 건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다 싶으시면 정지 누르시고 나가셔서도 돼요. 안녕하세요. 나라 ASMR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영상은 며칠 전에 찍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 설정을 뭔가 잘못한 건지 들을수록 하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설정을 바꿔보고 다시 찍는 건데 솔직히 지금 제가 웹캠으로 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켜놔야 되는데요. 제 노트북이 좀 팬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마이크는 줌 H1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마이크로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를 써보니까 너무 성능이 좋아서 적응이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나라 ASMR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진짜 첫 번째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정을 뭔가 잘못한 건지 자꾸만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걸 또 어떻게 해서 설정해서 없애는 거를 잘 몰라서 그 영상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구성으로 찍게 될 건데요. 제가 뭔가 까먹어서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암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제가 평소에 쓰는 기초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그걸 흔들어 보고 탭핑을 하고 그런 사물소리 위주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닥터용으로 쓰고 있는 대용량 스킨입니다. 500ml. 근데 사실 토너는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코엔자임 Q10하고 히알루론산이 배합된 화장수, 그러니까 그냥 스킨이에요. 그래서 토너로 쓰고 있긴 한데 좀 더 보습력이 강한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가격 대비 용량이 괜찮아서 막 편하게 쓰기가 좋아요. 그럼
약산성이라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도 좋고요. 마츠모토 키요시에서 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다라보 고쿠준인데요. 프리미어 메락에서 다섯 가지의 히알루론산이 배합된 스킨이에요. 얘도 약간 점성이 있는 약간 고보습이라는 스킨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쓸만해요. 다음으로는 두유 이소플라본 로션이에요. 그 두부를 만드는 콩 있잖아요. 콩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으로 아니 그게 들어있는 화장제 유액기라고 하는데 유액. 로션이에요.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가격 대비 괜찮아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저도 그냥 저렴하고 유명해서 샀고요. 딱히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있고, 이거는 다 쓴 건데요. 빈 통에 물을 채워봤어요. 이츠스킨 파워 텐 포뮬라 VC 벡터 비타민C 유도제 함유. 그래서 이 앰플 시리즈를 처음 사봤는데 가격 저렴한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다시 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수분크림. 에뛰드 하우스 퓨어 워터 모이스처 크림. 다음으로는 제가 겨울에 잘 바르는 니베아 파란통 무려 패키지가 겨울 패키지인데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립 좀 발라볼게요. 립밤이에요. DHC 립크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립밤은 입술에 주름이 세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발라줘야 잘 발린대요. 이렇게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 이거는 나스 맨헌트인데요. 굉장히 투명한 빨간색이에요. 밤이니까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됐고 다음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면봉통을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하셨어요? 다음에는 귀청소 영상도 찍어보고 싶네요. 아, 맞다.
제가 가지고 있는 틴 케이스, 철 케이스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먼저 이쪽 통부터. 이쪽 통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사탕이 들어있었어요. 두번째, 여기 안에는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열 때 소리가 너무 세서. 아, 된다. 이렇게 동그란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흔들어 볼 거예요. 되게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번에 찍었을 때. 아, 맞다. 이 소리도 있어. 어떠셨어요? 다음은 또 흔드는 소리인데요. 소금통. 이 통을 흔들면 소리가 약간 모래를 흔드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어느 쪽을 대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다음엔, 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리라서 넣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장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한 2주일 안 됐는데 저저번 주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한이 정도를 잘랐어요. 거의 2년 정도 길렀던 머리인데요. 그거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한번 염색을 하려면 그 셀프 염색약 한 통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두세 통씩 쓰고 그랬거든요. 이 장갑이 그 셀프 염색약용 장갑이거든요. 그래서 장갑들이 남았어요. 근데, 장갑이 소리가 참 좋아요. 다음으로는, 머리를 빗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빗, 바로 탱글 티저인데요. 휴대용으로 이렇게 커버가 달린 탱글 티저예요.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빗살이 굉장히 섬세하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으면 머리가 정돈이 된다고 하는 빗입니다. 머리를 빗어볼게요. 밤에 머리를 계속 빗었네요. 다음으로는 콜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요. 짠. 사실 아까 영상 찍기 전에 꺼내놔서 물방울이 많이 맺혔네요. 코카콜라. 소리가 날것 같은데. 콜라를 이라크마 컵에 따라 보려고 합니다.
맛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버블버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컵에. 보리차를 따랐어요. 여기에다가 빨대, 저번엔 되게 두루루룩 소리가 났는데 이건 잘 안 나네요. 빨대와 보리차. 하셨나요? 첫 번째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편집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막막하고 손발이 떨리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빨리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뭘로 할까요? 기청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너무 많은 욕심은 없고요. 소리가 어떨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막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볼게요. 속삭이듯이 굿나잇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